원주 을 선거구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와 기재부 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김완섭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막판 표심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막바지 거리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 저를 선택하셔서 3선 중진위원으로. 첨단 산업 교육 특구 조성을 약속합니다. 첨단 산업 교육 특구를 만들어서 원주에 우리 젊은이들이 교육과 또 원주의 기업들이 새로운 전문가 인력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고요. 힘 있는 3선 중진이 나와야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원주의 도약을 위해서는 원주에 그동안 부족했다고 하는 정책 힘이 있는 중진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이번에 꼭 저를 중진 의원으로 만들 수 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완섭 후보도 쉴 새 없이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무궁의 정치 신인을 보내셔야 됩니다.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약속합니다. 치악산 케이블카 만들려고 합니다. 장애인분들, 노인분들, 가족들과 함께 다니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광객 유입돼서 지역경제 살리는 그런 거 하겠습니다. 환경은 꼭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기재부 차관 출신임을 강조하며 정부 예산 확보를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일해본 경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사업이 되는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30년 기획재정부 경력 살려서 꼭 원주가 일 제대로 하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적임자로 생각합니다. 송기현, 김완섭 후보가 맞붙은 원주 을. 3선 의원의 탄생이냐, 기재부 예산 통해 등극이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